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이곳은 캔사스의 작은 마을 정션시티라는 곳인데요, 한국에서 동생이 왔으니까 누나가 동네 구경을 시켜주려고 여기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연말이니까 이제 박물관이 문을 떡 하고 닫아서 그냥 월마트 가서 물건 사다가 맛있는 거 해먹자 그래서 월마트 구경 가기로 했습니다. 과연 미국 월마트 가격은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이번 영상은 월마트 구경 가는 영상으로 제작해봤습니다. 조용한 마을이어서 한산합니다. 자, 월마트 입구가 보이고 입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자분 헤어스타일 참 독특하죠. 제가 먼저 앞장 질러서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샤르르 문이 열리면서 들어가 보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작은 마을인데도 상당히 규모가 컸고 사람도 많이 없어서 한적하게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월마트는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볼거리가 넘쳐서 정말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역시 먹는 게 남는 거라고 일단 식품 코너로 갔습니다. 정말 신선해 보이는 살사 소스 종류들도 다양하게 많이 구비되어 있었고, 옆에 보니까 피자, 파스타 그런 포장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가격도 크기도 엄청 큰데 8불 피자 그 정도 가격이 보였고, 저 이런 치즈, 야 한국 치즈 정말 비싸죠. 여기 저렇게 버팔로 치즈 이런 것들도 가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저렴했습니다. 이런 사과들은 파운드 단위로 파는 것 같았고, 물론 과일 가격도 참 저렴했죠. 자, 이렇게 큰 메론들, 캔탈롬 메론 이런 것도 보였고, 키위, 야 키위, 오렌지, 레몬, 라임, 저 라임도 한 망이 엄청나게 쌌습니다. 4달러. 한국에서 저 정도면 훨씬 더 비쌌을 텐데. 야, 쭉 보니까 아보카도 요놈. 예. 요놈 가격도 쭉 보니까 2불 86전이에요. 야, 거지 뭐 3,000원 좀 넘는 돈일 텐데. 와, 저 정도 가격이면 진짜 땡큐죠. 쭉 가다가 자, 이런 쿠키. 야, 쿠키도 다양한데 가격도 진짜 저렴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우리 곁에 있는 이마트랑 비교를 해봐도 진짜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이런 먹고 싶은 저런 젤리, 뭐 케이크들, 실제로 케이크도 먹어보니까 맛도 나쁘지 않았어요. 상당히 맛있었고 진짜 다양한 케이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맞춤 케이크를 만들기도 해서 미리 주문만 하면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네, 각종 아이스크림 케이크들, 이런 패스트리 종류도 참 많았고, 도너츠가 저 개수에 거의 뭐 4불 정도 합니다. 자, 입방은 진짜 말 다 했죠. 이게 그냥 1불이에요, 1불.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옷방이 맛있더라고요. 모닝롤 같이 디너롤이라고 하는데, 저번에 참 맛있었고, 좀 뭐 소스, 야채 이렇게 포장된 것도 쭉 보였고요. 네, 또 가봅시다. 네, 쭉 걷다 보니까 이제 야, 진짜 이거 저 연어가 진짜 말도 못합니다. 내 손 팔뚝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야, 가격이 진짜 엄사벽. 진짜 저렴해. 저게 뭐 10불, 8불. 와. 저 정도 한국, 저 반 정도면 한국 마트에서도 2, 3만원 정도 할 텐데. 야, 그리고 갈은, 각종, 소고기 갈은 그라운드 그 비프도 있고, 스테이크. 야, 미국 스테이크 좋은 거는 진짜 엄청 맛있죠. 내 손바닥보다 훨씬 더 큰 게 가격이 참 저렴하죠. 신선하고 맛있어 보이는 그런 고기들이 쭉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든 소세지 같은 것도 있고, 잔슨빌, 그 유명한 잔슨빌 소세지도 보이죠. 이렇게 삼겹, 돈가스용 저런 고기들도 있고, 치킨. 야, 이거 가격 믿겨지십니까, 여러분들? 치킨? 아,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치킨이 그냥 1불이 1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와, 진짜 저렴합니다, 진짜. 이제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진짜. 쭉 가보니까, 치킨 종류 부위별로 이렇게 팔기도 하고, 한국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상품들이 많죠. 가슴살도 보이고. 이런 뭐 햄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죠. 이것도 저게 뭐 16달러. 또 옆에 가보면, 이런 소세지들 넘쳐나죠. 근데 저는 요새 뭐 소세지를 많이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뭐 그렇긴 한데, 다 먹고 싶긴 하더라고요, 갑자기. 오,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근데 미국 소세지는 엄청 또 짜잖아요. 건강상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얇은 슬라이스, 햄도 보이고, 피클도 뜬금없이, 피클도 있습니다. 자, 옆에 쭉 더 보고 하니까, 뭐 이런 다양한 치즈. 예, 어우, 저 치즈 말도 안 돼. 저게 그냥 1, 2불. 와, 이거 이게 뭐 2.4불. 예, 이런 체다 치즈들도 엄청나게 많죠. 야, 저게 13불. 내 손에 몇 배 정도 되는 것 같아. 네, 쭉 또 둘러봅니다. 자. 오, 요 블럭치즈. 참. 진짜? 이런 거 보면 진짜 눈이 돌아가요. 에이, 이거 사워크림도 한국에서 진짜 저기 한 통에 6, 7천 원 정도 하잖아요? 진짜 저기도 엄청 싸고. 필라델피아 치즈크림 유명하죠. 예, 쭉 또 가봅니다. 예, 다양한 뭐 이런 우유. 우리나라 우유값 너무 비싸잖아요. 예, 여기는 진짜 저 뚱뚱한 저 페트병이 5달러. 야, 진짜 놀라. 예, 손바닥보다 더 큰 사이즈인데 저기 가격이 몇 달러 안 해? 우리나라는 그냥 한 팩에 뭐 2, 3천 원 정도 하잖아요, 요새. 예. 그런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히죠. 여기, 저 이스넛 버터는 제가 뭐 별로 잘 먹지 않은 거라서, 먹으려면 여러분들도 진짜 버터를 드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예, 버터인 척 하는 저런 건 드시지 말고, 그냥 진짜 버터, 진짜 바다를 드시는 게 건강에 더 좋죠. 예. 버터 가격도 엄청나게 저렴하죠. 계란도 이쁜 뭐 박스에 또 포장이 돼 있죠. 와, 가격도 괜찮고. 베이컨. 미국 베이컨은 너무 기름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잘 안 먹는데 베이컨 가격도 착합니다. 자, 이 코너가 진짜 대박인 코너예요. 저 캔 안에 들어있는 그 생지가 있는데 고대로 벗겨서 그냥 굽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이거를 한국에서 막 구입하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도저히 파는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해외 직배송하는 게 있는데 가격이 많이 비싸서 저거를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가끔 모카롤을 만드는데 시간도 진짜 너무 오래 걸리고 노력에 비해서 진짜 시간만 너무 흐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2층 보이는 필스버리 저 제품 시나몬 한 캔을 샀습니다. 누나네 집에서 구워서 먹어보려고. 그리고 각종 뭐 크루아상 생지, 스콘 생지, 파이 생지 뭐 그런 것들이 넘쳐나죠. 요구르트 이런 것도
큰 것도 괜찮고 다양한 진짜 요플레들이 요거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다 진짜 맛을 보고 왔었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요새 또 제가 많이 먹고 막 그런 편이 아니어서 안 먹고 온 게 좀 약간 후회는 됩니다. 이런 티 같은 종류도 엄청나죠. 스버 커피도 보이고 야 이런 미네데이드 저게 그냥 1, 2불? 저 펀치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술을 잘 좋아하지 않아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코노 오면 또 난리 났을 텐데 예, 이 제품 콜라 우리나라 콜라 가격 진짜 장난 아니죠. 왜 이렇게 콜라 가격이 높아지는지 이따 뭐 다시 콜라 가격 비교하는 게 있어서 보긴 할 건데 이렇게 각종 마가리타용 그런 베이스 시럽도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 드라이 저거 저 1리터가 넘는 것 같은데 저 가격은요 1달러? 뭐 30센트? 그 정도 우리나라에서 한 캔 뭐 250ml가 뭐 1000원 넘고 막 그러는데 진짜 저에 비하면 대단하죠. 진짜 각종 음료수들이 엄청 저렴했습니다. 보통 저렇게 뚱뚱한 저런 큰 페트병들이 그냥 뭐 1달러, 2달러 2달러를 넘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에 지난 저 사이즈 콜라 정도면 요새 뭐 콜라 가격이 또 올랐다 그래서 뭐 3천, 거진 4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합니다. 자 옆에 지나가보면 이렇게 또 다양한 티 이런 제품들이 저 그린 티 저게 2달러가 너무 2.5달러? 네? 유캔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드시는 제품이잖아요. 저런 무가당 티 같은 제품들도 엄청 많죠. 야, 요 애플 주스 저게 과연 얼마일까요 여러분? 저게 그냥 2달러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각종 이런 주스, 크랜베리 주스 같은 거 엄청나게 많고 너무 빨리 찍으니까 눈이 좀 피곤하긴 합니다. 여기는 또 각종 시즈닝 그리고 뭐 향신료 그런 것들 많습니다. 종류가 엄청 많아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구경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레몬 페퍼 이런 것들이 고기 삼겹살 할 때 좀 뿌려 먹으면 진짜 맛깔나고 맛있죠. 새콤하고 고기 잡내도 많이 없애주고. 자 이런 각종 허브들이 좀 진열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향신료 가격은 자 우리나라보다 뭐 살짝 싼 정도. 각종 너트 제품들 많죠. 초콜릿 버터밀크도 보입니다. 저거 과자 같은 거 뭐 베이커리 할 때 좋고 요거 크러스트 저 위에 그냥 필링만 넣어가지고 오븐에 구우면 진짜 바로 되는 저게 뭐 2달러 좀 넘죠. 진짜 간편하게 저렇게 일회용으로 포장이 딱딱 되어 있어서 베이커리 하시는 분들은 진짜 참 좋죠. 각종 젤라틴 만드는 그런 베이커리 코너고요. 엄청나죠. 저 아이싱 재료들도 엄청 넣고 비스킷도 보이고 이런 시럽 같은 거
이렇게 올리브유, 아 저기 뭐 $2,800 정도 되는데 저것도 아 쓰시면 참 좋죠. 스프레이, 올리브 스프레이. 쭉 보면 어 저 애플 식초, 애플 식초가 또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예. 예, 저 제품도 있고. 예, 각종 기름, 뭐 참기름은 안 보이고 당연히. 예. 기버터, 어 기버터도 진짜 엄청나게 저렴하죠. 저 올가닉 제품들도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고. 예, 어우, 저 닥터페퍼 저게 그냥 $1,48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저 정도 사이즈면 저게 2리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5리터도 아니고 저 2리터에 그냥 1달러 58센트. 저 우리나라에는 LG 유통에서 그냥 독점으로 코카콜라랑 계약을 해가지고 들여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콜라 값이 진짜 미친듯이 비쌉니다. 말도 안 되죠 진짜. 네, 각종 어 저거 1달러 뭐 4달러짜리 뭐 소스도 보이고 스파게티 소스. 네. 야 이쪽 캔 토마토 조림 같은 페이스트 같은 것도 그냥 1달러 좀 넘고 뭐 1달러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 엄청나게 다양하죠. 퓨레 같은 것도 있고. 조그만 저런 귀여운 저런 뭐 제품들이 1달러가 안 되는 것도 뭐 98센트 이런 것도 있고. 예, 라구 소스 같은 것도 있고요. 쭉 보면 각종 소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 각종 파스타 면도 많이 보이죠. 파스타 면은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뉴욕기 이런 것도 어 즉석으로 바로 해 먹을 수 있게 자꾸 나와 있고. 예, 오 저기 뭐 신라면도 보이시죠? 신라면 가격은 뭐 우리나라 저도 라면을 많이 안 먹어서 모르겠는데 가격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신라면. 아 그리고 이 제품 참 맛있죠. 일본 제품인데. 예, 저 제품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스리라차 뭐 저런 소스도 보이고 여기도 각종 살사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멕시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저런 토티아 같은 것도 오, 진짜 엄청나게 진짜 저렴하고 종류도 엄청 많고. 예, 저 타코 전에 시즈닝도 지금 뭐 1달러도 안 되는 5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거 사다가 그냥 집에서 멕시코 요리 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가격도 엄청 저렴하고. 근데 한국에서도 그 집에서 멕시칸 요리 해 먹는다 싶으면 진짜 어 이 재료 저 재료 막 사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아 미국은 진짜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저런 데서 장 봐서 집에서 그냥 해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쭉 보고 요즘은 이번에는 뭐 세제 그런 걸 한번 쭉 봤는데 네, 타이드도 보이고 예, 쭉 보니까 예, 역시 한국보다 저렴한 것 같아요. 예, 스너글 이 제품도 참 좋죠. 향도 좋고 저 시트가 1달러 좀 넘는 것 같은데 다양한 뭐 저기 아멘헬몬가 저 뭐 제품도 보이고. 아 여러분들 이 제품 아시죠? 저 향기 부스터 저 다우니. 야 저것도 한국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것 같아요. 6달러 9달러 정도 하고 한국에서는 좀 1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저렴하긴 합니다. 저 향이 오래가고 참 좋죠. 야 진짜 여기 파인애플 하네 2달러
생파인애플인. 대단하죠. 이 애플망고 요 놈도 엄청 저렴해요. 이렇게 좀 대단한 거. 사과도 한 팩에 저렇게 살 수도 있고 백설공주에 나온 그런 사과 같죠? 반짝반짝 빛나고. 저걸 잘 닦아서 드셔야 되죠. 왁스를 많이 칠한 것 같아요. 쭉 보면 아까도 처음에 봤던 그런 영상인데 사과 저 라임 라임도 저 누나네 집에 있을 때도 레몬을 계속 짜가지고 뭐 여기저기 다 해서 먹었는데 저 레몬도 엄청나게 저렴하고 라임도 저렴하죠. 자, 레몬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 그래서 소시로 막 짜 먹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오렌지도 진짜 맛있죠. 미국 오렌지 엄청나게 다양하게 저 레몬은 많이 팔린 모양인가?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있죠. 쭉 또 가보죠. 자, 양파도 참 신선해요. 제가 이마트에서 몇 번 그 양파를 샀는데 망해 드는 거 며칠 있다 금방 썩고 막 그러더라고. 신선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을 텐데. 자, 신선한 저런 블루베리 뭐 이런 베리 종류 엄청나죠. 신선해 보이고 뭐 딸기. 그래서 딸기는 딸기랑 수박은 한국계 최고죠. 쭉 또 둘러보니까 저쪽에 또 신선한 야채들이. 저 양상추 같은 게 1달러도 안 돼요. 진짜 저건 릭인데 한국 대파보다는 좀 더 큰 그런 단맛이 나는 그런 릭이라는 파 종류인데 저도 2.8달러? 그 정도. 아티초코도 저렇게 있습니다. 양배추도 1달러가 안 돼요. 대단해요. 이거 보면 이렇게 많은 뭐 허브 같은 것도 많고. 근데 파프리카는 여기도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파프리카가 그렇게 싸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칠리 뭐 오이도 있고 이런 브로콜리 그리고 버섯. 버섯도 미국이 그렇게 싸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버섯도 좀 약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그런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질 페스토 같은 다양한 뭐 상품들도 있고 이쁘게 저렇게 바로 먹기 좋은 저런 야채들도 과일이랑 그런 게 많습니다. 정말 볼거리가 정말 많은 그런 월마트였습니다.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좀 약간 저렴한 느낌이 많이 들었죠. 미국 월마트 구경 재밌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다음 영상에도 또 만나뵙겠습니다.